방송이 앞으로 5일이나 남았어. 근데 미팅 끝나고 헤어지면서 잘 나왔으면 좋겠다. 매출이 이러거든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그게? 누구한테 빌지 말고 네가 잘 나오게 공부를 해. 지금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데 누구한테 빌어? 누가 대박 난다고 하면 네가 방송을 그지가 제도 대박이 나니?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가 준비를 엉성하게 했는데 대박이 나겠어? 대박 내고 싶으면 준비를 많이 해. 여러분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지금 20초에 뛰어. 근데 일주일 후에 100m 달리기가 있어. 그때 기록이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 돼요? 뭐 15초에 끊어보자. 근데 일주일 동안 달리기 연습을 해야 되잖아. 연습을 안 하고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어떻게 15초를 당겨줘. 말이 안 되잖아. 자기가 할 일인데 누구한테 비냐고.